나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실제 부인 보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갑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해수는 껍데기는 양이지만 실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인다? 음으로 쓰인다. 여기에 사오는 실제 양이고 음이지만 실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인다? 음이 바뀌는 거예요. 점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음 보양 체형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오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수는 양수라고 우리 배웠어. 분명히 그렇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떻다고요? 음수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음토, 음화, 음목, 음금, 음수, 음토, 음금, 음금이니까 전 뭐예요? 음팔통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강 사주와 신약 사주를 가지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주로 말이에요. 아무리 이 사주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신약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신약하다고 봤죠? 봤는데 이렇게 그 음팔통 사주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신강하더라도 팔자가 어떻게 돼요? 팔자 기복이 많아요. 양팔통 사주라고 보자고, 거꾸로. 양팔통. 양팔통 사주는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양팔통 그랬더니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 양 맞죠? 지금은? 쓰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팔통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경오가 왔다. 이것도 양이죠? 양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 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임차가 이렇게 있다든가, 여기 보니까 갑인이 이렇게 있다라든가, 뭐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이게 양팔통 사주예요. 양팔통 사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과 음의 기본적인 차이는 음은 말이에요. 음으로 전부 다 사주가 이루어졌다, 양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뭐냐면, 음은 팔자 기복이 세요. 양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끌고 가겠다고 하는 자기 심리가 강한 거.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딱 보자마자 이런 사주를 봤어. 이 사주를 봤어. 여러분 보자마자 음팔통이나 팔자가 어떻다? 아, 들쭉날쭉이구나. 팔자가 좋았다가 확 나빠지는 사주구나. 그런 사주로 양팔통 사주다. 크게 먹었다가 크게 잃거나, 크게 잃었다가 크게 먹는 사주구나. 그런데도 여러분 신강 신약 중에서 어느 사주가 더 난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신강이에요. 남명이든 여명이든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는 신강하고 볼 거예요. 첫째 신강하고, 두 번째 조호가 잘 잡히고, 세 번째 균형이 잘 잡혀서 전체가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걸 청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사주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주가 있으면은. 근데 보통의 사주들은 어떻든가요? 내가 신강인지 신약인지 조차도 구별하기 힘들어. 그게 90%. 차라리 음팔통이든 양팔통이든 하면은 편해 보기는. 근데 그거조차도 구분하기 힘든 사주가 90%더라.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준으로, 즉 일간을 기준으로 식재관이 많으면 분명 신약할 거고, 일간을 기준으로 인비가 많으면 분명 신강할 거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강 신약을 구분할 때는 인비와 식재관을 놓고서 구분하는데,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일간의 신약부터 나와 있네. 여기는 일간의 신약, 신강약의 특징 중에서, 신강약의 특징 중에서 신강 사주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사주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신강사주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신강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비시제관인이 있을 때 내가 아주 신강해요. 아주 신강해요. 신강하면 식재관으로 쭉 갈 수 있죠. 그렇죠? 관의 극도 능이 이길 수가 있고, 내가 힘이 강하니까 나의 활동력을 넓힐 수가 있고, 활동한 결과의 재도 얻을 수가 있지요.
근데 내가 비식재 관인 중에서 내가 신약하다라고 한다면, 신약하다라고 하면 거꾸로 인성과 그 다음에 비겁 이 자체를 도움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나머지 식재관을 갈 수가 있는 사주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강사주는요 기본적으로